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요. 제가 소개할 사연입니다. 결혼할까요? 예. 아, 여기서 남편 역할이 있는데. 예. 연기 좀 하시잖아요. 연기 진짜 못하는데. 남편 역할이에요. 목소리 좀 굵게 해가지고 술 취한 남편 역할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중간중간에 드릴게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경북 안동에 사는 50대 누군가의 아내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저 우리 남편하고 나 이제 못 살아요. 우리 남편이요. 이게 바로 삶의 낙이제. 한 잔. 네, 우리 남편은요 미쳤어요. 술에 완전히 미쳤어요. 매일 매일 소주 세 병에서 여섯 병을 갔더니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여보야, 아니 술 좀 작자. 그만 좀 마시소. 이게 뭐 미친나?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노? 하긴 마시. 오, 잘하는데? 오, 잘한다. 어떻게? 오. 여기 잘하는 어떻게 못하는 거는 아주 일품인데. 오. 아이고, 마, 정말. 조금만 건드려도 주변 물건들을 다 부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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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루하루가 불안해 죽겠습니다. 더 미치겠는 거는요, 어? 뭘? 어라? 내 핸드폰 어디 갔노? 아니, 어제 당신이 부쉈잖아요. 네? 뭐라고? 어제 뭔 일 있었는데? 아, 기억도 못 하시는구나. 여보, 더 이상은 한계입니다. 남편이 술을 끊든지 제가 남편을 끊든지 제발 좀 제 한 좀 풀어주이소. 네. 네. 윤영규 씨가 집도 가끔 안 들어오는데 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겠어요? 아, 깝깝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거의 네. 한 잔도 못 마시기 때문에 네. 술 드시는 분이 얘기 좀 해주세요. 마셔야지, 네. 마시죠. 그래. 좀 사연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남편분의 입장도 한번 우리가 들어봐야지. 아니, 예. 다 지난 얘기니까 진짜 많이 먹을 때는 몇 병 먹었어요, 소주로? 소주는 안 먹고요. 500잔으로. 예. 10개까지는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신기했던 간이 한창 좋았을 때? 기술이 있거든요. 네. 본인 기술이 있어요. 샷건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아, 이건 대학 때. 맥주를 이렇게 따는 데가 있잖아요. 네. 거길 안 따고 맞아요. 탁 열면 그 순간 탁탁탁탁 쏟아지잖아요. 한 방울도 안 흘려요. 그거 네, 아, 그래요? 이게 확 들어가면은 자, 일단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아내분 나와주세요. 네. 그렇게 매일매일 술을 잡수세요? 죽을 때까지 아마 마실걸요, 우리 신랑이. 죽을 때까지? 하루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주 세 병에 맥주캔 큰 거 세 캔. 긴 거? 예. 네, 그것도 1:1 비율로 섞었어. 1:1 비율로 섞었어. 1:1 비율이요? 네, 소맥이라는 거. 네. 글라스맨 5:5니까 엄청 쓴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세 병 정도를 마시거든요. 우리 신랑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7시 반 정도 되거든요. 네. 밥은 안 먹고 수성부터 차려서 네, 술부터 이제 마셔요. 예. 기분 좋으가 더 마시면 소주 한 6병 정도도 먹는 것 같아. 소주 캔 또 6개 그대로 또. 맥주 캔도 똑같이. 네네. 그래도 쉬는 날에는 안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요. 쉬는 날은 아침부터 마셔요. 아침 몇 시요? 뭐 눈 뜨면은 그냥 어떨 때는 뭐 7시도 될 때도 있고요. 아침 7시부터? 네. 네. 7시부터요? 네. 기분 좋으면 쉬었다가 또 한숨 자고 또 마시고 쉬었다가 한숨 자고 또 마시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하죠. 야, 그거는 우리 같으면은 여행 갔을 때. 그렇지. 그렇지. 여행 갔을 때는 한 번 맥주 한잔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랬어요? 결혼하고 난 뒤 전부터 그랬겠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뒤도 계속. 결혼한 지 몇 때도? 년? 24년차가 넘는데요. 24년차인데. 친구들도 좋아하고 계속 술을 마시고 다니더라고요.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태반이었어요. 아, 안 들어오고 어디 가서 이제 잠깐만 눈 붙이고 갈까 이러다 보면 아침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대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예. 저희는 어제도 혹시 드셨어요? 드셨어요? 어제 드시고? 방송국 오는 날인데? 얘기해도 돼요? 아,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다
들을 준비 되셨죠? 오늘 마음껏 얘기해 보세요. 예. 어제도 친구들이 이제 언니야 뭐 내리 영재 씨도 만나러 갔는데 한 잔 묵고 갈래. 그 저는 이제 아니 나는 간다 하면서 그러고 왔는데요. 딱 오니까 우리 신랑이 하마 술이 있지 막 12시 넘어 쓴 거예요. 너무 서갖고 저한테 막 또 싫은 소리 하는 거야. 술을 또 나온 거예요? 응. 진짜 오늘 올까 말까 진짜 고민했어 솔직히. 아니 술 마시는 것도 그렇게 싫지만 그렇게 그거보다는 술 버릇이 싫은 거죠? 네. 지금? 네. 술을 한 병 마실 때는 어때요? 억수로 합리적이라서 좋은 사람이에요. 아, 한 병까지? 한 병. 네, 기분 좋아요. 정말 석탕물에 라면을 끓여줘도 맛있다고 진짜 막 먹을 판에. 아, 근데, 그렇게 호인이야. 근데 딱 두 병 넘었으면 이제 술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라면 끓여주는데 넌 있다고밖에 못 끓이느냐부터 해서 눈에 보이는 것마다 살살 끓는 이제 다 이제 그게 다 시비죠, 저한테. 보이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냉장고도 한번 열어보시나요? 열기만 합니까? 네. 옷입니다. 냉장고를? 예. 옷입니다. 냉장고를? 예. 어떻게 보신지 압니까? 50ml? 예. 네. 응축봉투 들고 와가지고요. 냉장고에 있는 그거 세 개를 다 쓸어가 제가 버린 적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다음날 말씀을 드릴 거 아니에요? 네. 기억을 하나도 못하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거기도 미치겠다니까. 딱 일하면은 뾰로롱 하면서 내가 언제 극했냐는 듯이 극하거든. 천사가 되는 거야, 천사가. 네, 정말 극해요. 또 술만 한 잔 딱 묻고 기분이 안 좋잖아요. 가슴 부시고 눈을 부셔요. 부시는데 우리 집 문이 나무 문인데요. 아직까지도 문에 구멍이 뻥뻥 나가 있습니다. 백개질로. 네. 뭐 옷장에 옷들 있을 거 아니에요? 옷 같은 거. 나한테 시비를 걸어요. 딱 뭐라고 하냐면 옷장에 니는 옷만 와서 좋겠다. 신발장에 니 신발만 와서 좋겠다. 그러면 한 말씀 해주시죠. 에이 신발. 에이 신발. 아니 사연을 들어보니까 전화기도 부셨다고. 예, 핸드폰 아까. 술 조금만 덜 마시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네. 전화기를 다 때려부셔가지고 박살을 내가지고. 액정만 깨진 게 아니고 뒷부분까지 진짜 막 유리같이 이렇게 사르르 내려앉을 정도로 다 깼단 말이에요. 어머.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래요? 내가 언제 그 캔노 했는데요. 또 천사 됐어요? 갑자기 네, 그래갖고 내가 아니 근데 어머니도 참 지혜로우시다. 술이 많이 드셨으네. 존댓말로 그거 좀 그만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술 깨시면 네가 부셨다 이러시면 방송이니까. 아 방송이라서. 방송이니까 그래야지 그만 스무라고 가지.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아버지는 오셨죠? 네 왔어요. 예, 어제 저녁 때까지 술 드시고. 예, 아주 멀쩡하십니다. 네. 우리 남편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유 인사하세요. 예, 술친구들끼리. 예. 안녕하세요. 예. 간단해요. 예. 아니, 저렇게 쑥스러워하시는 분이. 그러니까요. 아, 일단 어제는 왜 드셨어요? 오늘은 좀 방송이면서 어제는 좀 참으시지. 그 긴장을 좀 풀고 오늘 좀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뭐 한 병이 두 병 되고. 아내 고문 지금까지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이해가 돼요? 아내 고문 당연히 돼요. 아, 그냥 뭐. 뭐 술을 좀 많이 먹는 건 저도 아는데 그렇다고 그게 뭐 큰 고민거리라고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되게 큰 고민이신데 진짜 주사가 좀 있으신 이렇게 매일 근데 진짜 이렇게 드세요 그 양을? 뭐 매일 그 정도는 먹고요. 근데 네. 주사는 제가 어디 나가서 뭐 이 지인들한테 이런 주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우리 가족들한테 훈계하는 그런 거지. 뭐 아, 가족이 가장 중요한 거. 나가서 나가서 차라리 나가서 드세요. 네. 혹시 매일 드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술을? 아 제가 사실 직업이 요리사다 보니까. 아 요리사세요? 네. 요리사에서 뭐 맨날 먹는다고요? 하루 종일 좀 뭐 불 앞에서 일하다 보면은 네. 딱 맞추고 나면 집에서 이렇게 소주 한 잔 생각나잖아요. 주량이 정확히 어떻게 되세요? 아까 얘기. 기본 세팅으로 뭐 소주 3개, 맥주 3캔. 네. 원래는 이 소주 한 병에 맥주 2캔을 섞어 먹었는데 어느 정도 먹다 보니까 이게 좀 밋밋해지더라고요. 예. 1대1로.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뭐 1대1. 그러니까 소주 한 병, 캔 맥주 한 병. 와. 네. 부처님 말씀에 술은 마시되 취하지 마라는 말을 제가. 성경에도 있어요. 그 얘기. 네. 네. 술 취하지 말라. 항상 인지하면서 먹기 때문에 자꾸 뭐 술이 취한다 근데 저는 안 취하거든요.
그럼 아버님 기억에는 절대로 나는 술 취한 적이 없다. 그렇죠. 맛이 대체하지 말라는 말을 항상 제가. 그 말씀. 근데 다음 날 기억이 안 나신다 그러셨잖아요. 문이 뚫려 있거나. 기억이 안 나는 게 취한 거잖아요. 그 누가 그랬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 누가 그랬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아, 아내분이 그랬을 수도 있다. 아, 일부러 아내분이 문을 뚫어놨다. 아니, 아버님이 이렇게 술 깨시면 이렇게 딴 얘기 하시는 게 한두 번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동영상 같은 것도 찍어놓으셨어요? 아, 찍어놓으셨어요. 아, 옛날에 한번 네. 제가 동영상을 찍어가 보여줬는데요. 네. 안 믿어요? 그 폰까지 붙였어요. 아, 증거를 없애버렸어요? 네. 그것도 13층에서 던지던데요. 그것도 13층에서 던지던데요. 아니, 아니, 그거를 다음날 보여줬는데도요? 네. 술 깼을 때 보여줬는데. 아니, 깬 게 아니고 떨어진 겁니다. 13층에서. 그러면은 베란다에서 보여주셨나봐요. 아, 뭐 여기 하다가 됐는데 이게 떨어진 거지. 그럼 내가 베란다에서 욕하고 있었는데 손으로 닥친나 그건 아니잖아. 어머니. 손으로 닥친나 아이가. 예. 평소 때 뭐 가족들에게 불만이 있으세요? 술만 드시면 잔소리를 이렇게 하신다는데. 저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저 아빠 힘내세요라는 동요가 제일 싫었어요. 예? 예? 헐. 예? 그거를 불러주면 아 나가 그거를 불러주면 아 나가서 돈 벌어 오라는구나라는 생각. 이런 식으로 들린 거. 아니 가사 중에 그게 어디 있다? 가사가 어떻게 되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있으니까 많이 벌어 오라는 그런 아, 그런 가사 내용 없잖아요. 힘내시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빠 돈 벌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가 좀 솔직해서 좀 이 쇼핑을 잘해요. 뭐 옷도 많고 신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사가 나오는구나 거기서. 이제 그게 이제 불만이 평소에 좀 쌓이는 거죠 뭐. 아 그걸 왜 술 드시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냥 맨정신에 얘기하면 되잖아요. 좀 아껴 쓰자 이렇게. 아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와이프인데 그걸 맨정신에 어떻게. 지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맞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인터넷 쇼핑에서 10,000원짜리 이런 거 티한 게 잘 사셨네. 예, 또 3천 얼마에 예. 3만 원 안쪽에 아, 그럼 사야죠. 예, 옷 한 개 사는 게 그게 예. 뭐 그렇게 많습니까? 아, 그럼요. 예. 그러다가 제가 노는 사람 딸고요. 저도 같이 일하고 있어요. 예. 아, 그래요? 아버리예요? 네. 저도 그때는 일을 안 하셨대요. 아, 그때는 일을 안 하셨대요. 옛날 일하고 계속 지금. 그러면 아내분의 소비에 이렇게 민감하신데 술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날카롭다. 술은 날카롭다. 술은 그렇게 드시면서. 그래, 네. 술은 누가 사오나요? 주로 제가 삽니다. 아. 제 용돈으로. 예. 그러면은 네. 근데 술값 지금 대략 얼마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365일이니까. 365. 우리 신랑이 그거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1,000원씩 소주 세 병에 맥주 캔. 40만 원. 더 들어가지. 한 달에. 네, 그건 안주 나 먹는 거. 말만 들어가나 사오면. 한 달에 순수하게 술값만 딱 그러고요. 네, 네, 네. 그랬다지면 저는 세 발의 피지야. 예. 아니 지금 아버님한테 깜짝 놀란 게 애들이 아빠 힘내서 그 노래 들을 때마다 너무 싫었다 그러는데 아이들의 반응은 어때요 아버지에 대해서? 유치원 다닐 때 아닙니까?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노래 둘 다 어떻게 불러줘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러면 끝나기도 전에 너네들만 없으면 나는 행복해. 너네들만 없으면 나는 행복해. 야. 그 애들은 드디어 뭐예요 이제? 이거 굉장히 장난친 거겠죠 장난. 아닙니다 진짜 정상을 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말해 니는 애들이야 막 울어요. 그럼요. 아니 왜냐면은 예전에 그런 적은 있어요. 저는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발음도 안 좋은데 그냥 아빠 힘내세요 뭐 자기 이름 대면서 제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그걸 너무 부러워해서 엄마가 부러워해서 어? 엄마한테도 한번 힘내세요 하라고 하니까 얘가 이게 혼란스러운 거야. 멘붕이 온 거야. 가사를 바꿔야 돼. 엄마 힘내세요. 엄마, 근데 엄마가 기대하고 있으니까 엄마 힘내세요. 그러더니 엄마가 힘내세요. 엄마가 힘내세요. 시선을 안 했네. 좋게 살 수가 없어. 엄마라서. 애들은 시선이야. 뭐 그런 거면 섭섭할 수 있는데 야, 그걸 했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애들은 뭐라 그래요? 아빠 좀 술 좀 덜 드시고 어, 좀 그러면 안 되냐 이렇게 하면 우리 신랑 뭐라 하지 않을까 하는데 너가 돈 벌어가 먹나? 내 돈 벌어가 내 술 먹는데 너가 왜 카노? 아... 내 돈 벌어가 내 술 먹는데 너가 왜 카노? 아... 내가 벌어서 내 물가네 너가 아무 말 하지 마라. 뭐가 잘못이야? 부모들이 말을 안 하고 그 아빠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좀 두려워하고 그래요? 아버지 약조 주시면? 네. 그래서 그렇죠. 요즘에는
아빠랑 애들 사이 대화가 없어요. 아, 근데 아빠가 진짜 그러셨는지도 나와요. 저는 아빠 입장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야, 유치원 때 그렇게 불러줬던 건 진짜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 그냥 뭐 어쨌든 한번 했던 소리인데. 근데 그 이렇게 한마디 그냥 아버님은 그냥 하신 건데 아이들한테는 큰 충격이거든요, 이게. 그 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예, 보죠 자세가. 예. 아들이 고개를 아버지 쪽으로 안 하고 이쪽을 이렇게 해요. 아, 아들 맞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빠랑 같이 사는 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었어요? 네, 일단은 아빠랑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싸워요. 왜 그러냐면 아빠가 술 취하게 되면은 이제 성질을 내거든요. 네.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 상담 같은 거 아빠한테 하면은 아빠는 학점이 좋아서 대학 교수가 되고 싶어 얘기를 하면 네가 무슨 대학 교수야? 나가서 기술이나 배우고 정비나 해. 이렇게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냥 저한테 막 아무 말이나 막 하세요. 그냥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오 마이 갓! 맨정신은 어때요? 맨정신은 안 그러시는데. 술 안 드셨을 때? 신일 때 제가 아침에 학교 가고 저녁에 다시 들어오는데 저녁에 들어오면 술을 드시고 계세요. 아, 네. 아 맨정신에 대할 시간이 없어. 아빠를 맨정신에 볼 시간이 네. 없구나. 네. 아, 안타깝네요. 야, 사실 아빠랑 아들이랑 같이 그러니까요. 술 먹고 뭐 이런 게 얼마나 부러운데. 그래서 김태균 씨는 아주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가끔 이거 녹화 끝나고 나 오늘 아빠랑 같이 우리 형들하고 뭐 이제 저녁 먹고 술 한잔 하러 간다 그러면 너무 부러워했거든요. 아들도 아빠랑 먹을 때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행복하죠. 근데 아빠가 이제 딱 변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네네. 아버지 여기까지만 먹을까요? 이제 그만 먹을까요? 그래, 이렇게 얘기를 못하나요? 그게 되면은 그래 했겠죠. 근데 안 돼요. 아. 시도는 해봤어요? 술도 버려도 보고 했는데 저보고 다시 사오라고. 그렇지, 버려봤죠. 아. 헐. 아빠 술 버릇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적이 언제예요? 어릴 때는 아빠가 좀 많이 무서웠어요. 어릴 때는? 네, 그때 막 방에서 그냥 조용히 듣고 있으면 그냥 아빠가 그 소리가 있잖아요. 엄마랑 아빠랑 싸우고 욕하는 소리랑 이제 그런 소리가 방 안에서 들리니까 아. 답답하죠. 아버지 좀 들으시니까 어때요? 예, 그게 무서웠대요, 되게 아버지 싸우시는 모습.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1박 2일인데 뭐 이제 촬영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 데리고 가서 뭐 도시락도 이렇게 또 같이 해 먹고, 뭐 딸이 알바 먹고 싶어 그러면 제가 돈 주고 안 사 먹겠습니다. 직접 야. 집에서 만들어서 또 대초밥 먹고 싶다 그러면 하라를 사 와서 제가 회를 떠서 이제. 다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수시를 이렇게 그렇게 이제 했는데 어느 순간 좀 크더니 그걸 이야기하면 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게 또 서운했다. 그게 또 서운하고. 저희가 그게 또 제 입장에서는 또 많이 서운한 점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아버님은 없고. 매일 밤 기억을 못 하시면서. 맞아. 매일 밤을 기억을 못 하시면서 10년 전에 15년 전에 했던. 매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어쩌다가 좀 이렇게 강하게 먹을 때 기억이 안 나지 매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술만 드시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돌변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럼 좀 피곤해서 그런지 코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안 먹어봤어요. 오래? 오래? 예, 예. 근데 또 안 먹으니까 코피가 또 안 나길래 나나 안 나나 또 먹어보다 보니까 그렇죠. 나나 안 나나 또 먹어보다 보니까 그렇죠. 나나 안 나나 안 드세요. 또 코피가 안 드세요. 잘하시네요, 그렇게. 안 나네. 완전해야지.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진짜 남일 같지가 않은 게 저희 이모부가 딱 저러셨어요. 근데 제 어릴 때 기억은 뭐냐면 우리 이모부 술 드셨다. 그러면 비상 연락만 온 가족이. 아, 아유 그 정도로. 내 기억은 이모부가 문 두드리면 다 안에 숨죽이고 있었던 기억이거든요. 아프지. 그 이모부도 되게 건강하셨어요. 완전 건강체죠. 근데 나중에 알코올성 치매가 오셔서 온 가족이 정말 마지막까지 고생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아들이 아무래도 결혼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뭔가요? 독립하게 되면은 엄마랑 아빠랑 단둘이 있잖아요. 네. 엄마는 약자고 아빠는 강자이기 때문에 엄마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폭력을 행사하시죠.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무서워요? 지금 왜 갑자기 울컥 그렇게 하셨어요? 쌓여온 거죠. 네, 옛날에 말씀을 괜찮아요. 옛날에 6년 전쯤 됐나? 저희 신랑이랑 정말 못 살 것 같아서 제가
끝에는 또 제가 몸이 아팠어요. 유방암에 걸려서. 아이고. 그게 몸이 아프실 때도 이렇게 술을 계속 옆에서 드신 거예요? 그때 사실은 제일 힘이 돼드려야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 네. 같이 못 있어주신 거. 그때 얘기 잠깐 네. 좀 해주세요. 처음에 이제 병원에서 수술하고 내려왔을 때 어렸을 땐 분명히 수술하고 난 뒤에 혹시나 열이 40도 정도 오를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제 염증이 생긴 거니까 병원에를 빨리 병원에 와야 된다고. 네. 응급실로 예. 가야 된다고 예.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신랑이 그때도 나가서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아하. 밤새도록 제가 열이 40도가 넘는데 진짜 그때 우리 애기들이 어렸었거든요. 그래 쟤네들이 나를 간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 병원으로 갔는데 의사가 안 죽고 살았는 게 용타고 그만큼 위험해. 네네 안 죽고 살았는 게 용타고 그만큼 위험해. 네네 그러고 보름 이상 더 이제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고 집에 왔는데 막 우리 신랑이 술 드셨던 본인 기억 같은 거 막말하시네. 욕하고 막 엑세스 먹었다 그러고 제가 또 이제 그때는 머리도 빠지고 얼굴도 그렇지. 새까맣고 사람 얼굴이 아니잖아 솔직히. 그렇죠. 그게 항암 치료가 맞는 거니까. 근데 거다 대놔놓고 너는 여자도 아니라고. 어머머. 그 네 같은 여자를 누가 안고 싶겠냐고. 그리고 애들 보는데 이쁜 새엄마 얻음 안 되겠냐. 이쁜 새엄마 얻음 안 되겠냐. 아 진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버지? 아 진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버지? 아 그때 생각하면 그 말을 했던 거는 참 후회스럽고요. 근데 그때 가정형편도 좀 어려운 데다가 그리고 또 보험을 잘 넣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보험 설계사분하고 싸워가지고 보험을 안 넣었나 봐요. 그러니까 보험 혜택도 못 받게 됐고 좀 그런 서운함 그런 것들이 뭐가 좀 쌓여있었던 네, 예, 쌓여있던 게 지금은 죄송스럽지만 그때 그렇게 뭐 그 당시는 네, 예, 그 당시에 그런 말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신 게 제일 무서운데 겁도 나고 걱정도 되는데 그럼 우리 엄마 내가 한번 지켜야 되겠다. 대범한 일을 하거나 이러진 않나요, 아들은? 엄마랑 아빠랑 너무 심하게 싸워서 원룸 동네에 있는 원룸을 한번 잡은 적이 있어요. 그때 엄마한테 그랬죠. 아빠 필요 없으니까 우리끼리 그냥 살자. 아. 그래 얘기를 하고 이제 엄마가 저희 아르바이트에서 먹여 살렸거든요. 아. 근데 이제 아빠가 한 달 뒤인가 찾아왔어요. 네. 찾아와가지고 진짜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래가지고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했는데 그때 그 순간이죠. 똑같습니다. 야 나는 지금 너무 놀라요. 엄마가 이게 첫 번째 쓰는 이게 방법이 아니라 엄마를 할 만큼 하고 여기 마지막 나오신 거네요. 지금 여기 나온 거는 마지막이라고 제 마지막을 생각하고 정말 마지막으로 생각하시고 네, 진짜 요즘에 결혼이 되게 이렇게 싫은데 계속 붙어서 살면서 싸우고 주패고 뭐 경찰 와서 뭐 어디를 가고 그런 것보다 근데 아버님이나 나랑 동갑이에요. 뭐 한두 살 차이야 다 동갑 친구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때의 아버지를 지금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아버님을 이렇게 바치는데 그거 그러시면 안 돼요. 신동엽 씨는보다 몇 살 한 선 두 살, 두 살 많은 거예요. 두 살 많은 거예요. 이 시대 얼마나 우리가 젊은 아빠예요, 지금. 젊은 아빠죠. 아니, 지금 우리 때 아버지 있잖아요. 네. 60년대, 70년대 아버지를 지금 생각하셔 이해하시는데 지금 우리랑 거의 뭐 동갑내기고 친구거든요. 아니 정찬우 씨나 이영자 씨보다 엄밀히 따지면 한 살 어리죠. 예. 근데 저는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을 꼭 듣고 싶어요, 아빠한테. 아 처음에 이제 집을 뭐 애들하고 다 나갔을 때는 아유 술 먹는다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뭐 이런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 며칠 지나고 보니까 혼자 술 먹어도 재미도 없고 잔소리할 또, 사람도 없고 또 없어서. 이제 애들이 없으니까 집이 공허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후회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네. 들어왔는데 왜 또 드시고 똑같이 반복이 됐어요? 아 근데 제가 지금 40대 이야기고 50이 들어와서는 솔직히 이렇게 그렇게는 잘 안 합니다. 아 50이 올해밖에 더 돼요 지금? 50이 지금 이제 4, 5개월인데 그러니까 이게 4, 5개월인데 아버님 핸드폰 던진 지가 얼마나 되셨냐고요?
한 석 달 되나? 석 달이요? 진짜 얼마 안 돼. 올해 아니에요, 올해. 누굴 기억을 못 하네요. 못 한 달 조금밖에 안 넘은 나이가. 한 달밖에 안 됐어. 아무튼 변하신 게 없잖아요. 어, 친구. 동생이란데요.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아, 나 진짜 그런 말을 했어. 왜냐면 우리를 이 지금 잣대로 요즘 아빠로 생각해봐야 돼. 맞아요. 혹시 아내를 위해서 아버님 조금 이렇게 개선해보려고 이렇게 노력한 거 뭐 있으세요? 좀 서운한 게 있다 싶으면은 여보 내 쉬는 날 되면 이제 그 뭐 산책도 좀 같이 가고. 아, 잘하셨네. 네,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관계를 완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책 좋지. 가기는 갑니다. 가는데 가면 뭐 합니까? 거기서 또 술판 벌리는 거. 거기서 또 술판 벌리는 거. 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 좋은 경치에 이 좋은 공기 마시고 술 먹지 어디 술 먹노 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음악하다 나이트 그냥 운전만 하고 옵니다. 저는 운전병을 따라갑니다. 제가 모시고 오는 게 제가 뭐 하녀로서 자기를 모시게 됩니다. 저는 사실상 나오기 전까지는 그 뭐 나가자 뭐 무슨 고민거리야 그게? 뭐 이런 생각으로 나왔는데 여기 지금 앉아 있어 보니까 꼭 뭐 청문회 뭐 번제자로 앉아 있는 느낌도 들고 뭐 이병기를 통해서 만약에 이 고민거리가 100표가 넘는다 그러면 저도 뭐 술 끊는데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발 좀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얼굴이 알려주셔서 술 사러 가도 술 안 팔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어머니가 누가 믿나 이렇게 세상에 예 이렇게 맹세한 게 꽤 됐나 봐요. 이때껏 맹세했습니다. 내가 내일은 술 덜 먹어볼게. 한 병만 먹을게. 제가 15년 전에 담배도 단칼에 끊었습니다. 네. 근데 뭐 이까지 술이사 뭐. 이까지 아니 드시면 이게 발등이 걸리니까 아버님은. 요리사분들은 다 이렇게 술을 드세요? 집에서 이렇게 주사하시고 네, 때려 부시고 가족들한테 이렇게 해요? 지금은 안 때려 부신다니까요, 자꾸. 핸드폰 언제 때려 부셨다고 그랬죠?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그러셨다고요. 사실은 이제 새로 나오는 핸드폰이 탐이 나가지고. 고차한 변명이 있습니다! 이야, 이거 너무 불리해져요. 네.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그걸 술로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아예 잘못된 거예요. 아버님은 술을 드시면은 안 되는 타입이에요. 야, 진짜 죄송한데 중간에 이렇게 해서 그것만 먹기로 약속했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더 화내고 그걸 가지고 상을 업고 요즘 세상에 상을 업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날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형 왜 그래, 형? 옛날에 그랬다니까. 옛날에. 언제 부셨어요? 한 달 전에. 분리. 예, 우리 끝으로 우리 아내분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하시죠. 소리 아빠, 나는 있지 이때까지 자기랑 살면서 큰 거 바라본 적 없잖아. 돈 많은 거 바란 적도 없잖아. 지금이라도 술 끊고 마음 잡고. 자기 또 내 만나고 힘든 거 알지만 나는 자기 만나가 더 힘들었다. 어머님 좀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세요. 앞으로는 자기가 술만 끊고 뭐 잘한다 하면 나도 자기한테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그게 다예요. 자, 끝으로 우리 아버님. 그동안 너무 미안했고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노력할게. 사랑해요. 아버님은 무조건 끊는다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직. 아직 안 하셨거든요. 그 결과를 보고 만약에 이게 고민거리가 100표가 넘는다 그러면 저도 뭐 술 끊는데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몇 표나 왔을 것 같아요? 한 90. 안 끊으려는 의지가 있어. 90이. 아버님이 입으로 말씀해 주세요. 몇 표 정도 나오면 술을 정말 끊는다. 말씀해보세요. 솔직히 아버님. 얘기해보세요. 뭐 100표 이상이 나오면은 네. 끊자. 술을 끊어보겠습니다. 야! 보여주세요. 저는
지금 끊으신다고 했으니까 어머님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까지 안 드세요, 안 드세요 하면은 아, 그 아버님이 아직도 안 드신다고 합니다. 우리 클로징 인사할 때 그거를 계속 진짜? 하고 싶어요. 오, 저 진짜.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이 다진 예술이야. 맞아, 맞아. 예, 어머니 만족하세요? 네. 예, 저로는 좀 미루는 걸로? 생각해 볼게요.